최신기출 문제 2011년 3회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10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버블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블 정렬,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163페이지가 버블 정렬입니다. 보통 이제 교환 정렬이라고도 하는데, 자,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버블, 거품이라는 말이 있느냐면, 자,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수가 오른쪽에 오죠. 자, 정렬이 안 된 10개의 데이터를 이 버블 정렬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데이터가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교환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 현상이 이 거품이 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쭉 훑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가장 오른쪽이 말고 그 바로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큰 데이터가 오도록 훑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 절차를 전부 9번을 하면 각각의 단계마다 가장 큰 수가 오른쪽에 오죠. 9번을 하면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고리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flag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flag. flag는 데이터 쌍의 크기를 비교한 후 교환이 발생했음, 발생이 안 했으면 0이고 발생했으면 1을 표시를 해서 이걸 보관하는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flag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습니다. 오름차순으로 버블 정렬을 할 경우에 바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정렬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flag는 자, 기본적으로 교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보니까 데이터 쌍이 바뀐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됐을 때 다시 플래그가 0으로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교환이 되는지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그가 여전히 한 단계가 끝났는데도 0이면 한 번도 데이터 쌍의 크기에 비교에 의한 교환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쓰는 이제 변수가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1-163에 있는 버블 정렬하고 여기에 있는 버블 정렬하고 차이점이 이 플래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죠. 자, n은 10이다. 자, 정렬을 하고 싶어 하는 원소의 개수가 10개다라는 것을 n 값이 보관하고 있고요. i equal 0부터 flag는 0. 한 번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다시 초기화 시키고요. i는 i plus 1. 자, 그러면 0이니까 첫 번째 단계 반복에서는 1이 되겠죠. 1. i는 1, j는 0.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J는 이제 각각의 단계 안에서 그 데이터의 쌍의 크기를 비교하는 첨자입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어디까지 변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는 전부 이 10개보다 하나 적은 거, 보통 N 빼기 I라고 하는데 9까지 변하겠죠. 9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어떤 두 수를 비교합니다. 자, 버블 소팅은 이웃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AJ하고 AJ 플러스 1하고 비교해서 AJ가 왼쪽에 있고 AJ 플러스 1이 바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면, 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와핑해야 됩니다.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temp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temp에다가 AJ를 집어넣고 AJ에다가 AJ 플러스 1을 집어넣고 AJ 플러스 1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으면 스와핑이 벌어집니다. 이게 데이터, 이웃한 두 데이터 쌍의 크기를 비교해서 교환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플래그는 1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번 단계에서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AJ하고 J 플러스로 비교했더니 이 크기가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 뭐 원래부터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 경우는 이 F를 따라서 가서 플래그 값도 안 바뀌고 뭐로부터 안 바뀌나요? 0으로부터 안 바뀌고 그다음에 스와핑도 안 벌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안에는 J에 관한 부분들이 돌고 있고요. 바깥쪽은 I에 관한 부분이 돌고 있습니다. 이 I는 I는 0, I는 I 플러스 1, 어디까지 되냐면, 어디까지 반복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I는 N-1보다 적은 동안에 반복합니다. 적은 동안. N-1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9죠. 9가 되면, 이미 그 10개 원소면은 9번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9가 되면 끝내는 거죠. 예, 9가 되면 끝내는 겁니다. 자, 9가 안 되었으면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기 직전에 뭘 한번 점검을 하느냐? 바로 플래그 값을 점검합니다. 플래그 값이 만약에 1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떤 값이 참이면 그냥 끝내죠. 플래그 값이 안 변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플래그 이퀄 0이면 그냥 끝내고요. 플래그 이퀄 0이 아니면 즉 여기에서 바뀌었으면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시작할 때는 플래그 값을 다시 0으로 두고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안에서 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플래그를 0으로 두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첩된 반복 구문이죠. 바깥쪽에서는 I에 관한 부분이 벌어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J에 관한 부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I에 관한 부분은 원소가 10개이면 9단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웃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9단계를 하면 매 단계마다 가장 큰 수가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9번째면 10개의 배열이 다 정렬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I equal 0, I는 I 플러스 1. 그래서 끝날 때 밑으로 가면 I가 N 빼기 1. 지금 같은 경우는 9죠. 9보다 작으면 반복하고 만약에 9이면 끝내는 겁니다. 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J는 어떻게 하나요? 1번, 2번 비교하고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비교하죠. 어디까지 비교합니까? 각각의 단계보다 하나씩 적게 비교해요. 왜냐면 그전 단계에서 가장 큰 거는 결정이 돼서 오른쪽에 이미 있기 때문에 빼는 거죠, 하나씩. 따라서 J는 0부터 J는 J 플러스 1한 다음에 요거 매칭이 되는 게 끝에 있습니다. J는 N-I. 자, 조심하세요. N-1은 밑에 있었습니다. N-I보다 J가 작으면, 그렇죠? 작으면 이웃한 쌍을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고요. N-1보다 같으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버블 정렬에 있어서 해야 되는 단계의 수는 I에 의해서 표현되고 최대 N-1번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각각의 단계 안에서 이웃한 쌍끼리 비교를 하는 것은 J에 의해서 진행되죠. 여기 보시면 AJ, AJ 플러스라고 비교하잖아요. 자, 이게 J는 0부터 J는 J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N-I 단계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 빼기 I 단계까지 이 J 값이 비교가 되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래놓고 보면 각각의 괄호에 들어가는 걸 볼까요? 자, 원번호 1번에 뭐가 들어갑니까? J는 0, 그리고 J는 J 플러스 1. 그래서 37번에 J는 J 플러스 1이 원번호 1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단계에서 이웃한 데이터 쌍을 비교하죠. 그래서 AJ가 AJ 플러스보다 크느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큰 경우에 스와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네, 10번에 AJ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3번은 스와핑하죠. 템프에 AJ를 집어넣고 AJ에다가 AJ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11번에 AJ는 AJ 플러스 1 이렇게 됐고요. 자, 스와핑이 되고 플래그 세팅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 J 값이 N-I보다 작으면 반복한다. 그래서 원번호 4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로 31번에 J가 되겠습니다. 자, 원번호 5번 마지막은 뭐죠? 플래그 값을 물어본 거죠. 플래그가 1이냐, 0이냐, 어떤 걸 세팅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인 경우에 끝내는 거니까 플래그 값이 여전히 0인 경우에 끝낸다. 만약에 그게 0이 아니면 뭔가 스와핑을 전 단계 했다는 거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플래그 값이
0이냐? 바로 18번이 플레이 값이 0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1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